안녕하세요.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. 민사 신탁은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요번 시간에 알아볼 신탁은 수익자 연속 신탁입니다. 신탁이라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인 관계에 의해서 위탁자가 위탁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탁자에게 처분, 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공을 하고, 수탁자는 그 받은 재산을 처분, 관리, 개발, 그 밖의 신탁 목적에 의해 나온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.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것은 수익자가 연속해서 설정할 수 있는 신탁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 본다면, 10년 동안에는 갑이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가, 그 10년 이후에는 을이 수익권을 가지고 있고, 그 이후에는 다시 위탁자가 수익권을 갖는 그런 수익자 연속 신탁도 설정이 가능합니다. 한 가지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편과 사별한 A는 현재 자녀가 없는 상태입니다. 한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는 조카 B만 있는 피붙이라고는 조카 B뿐이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이 A는 10억 원 상당의 상가주택을 임대사업하고 있는데, 이 임대사업에서 나온 300만 원 중에서 매달 50만 원씩 교회에 기부하면서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사별한 A씨의 고민은 이 상가를 조카한테 주고 싶은데, 그 전까지는 내가 생활비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신탁이 수익자 연속 신탁입니다. 이거는 유언 대용 신탁과 함께 수익자 연속 신탁을 가미해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신탁이 설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탁자는 A씨가 되고, 그 조카 B와 신탁 계약을 통해서 이 상가주택을 등기 이전해 주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B는 법률적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상가를 관리할 수 있고, 처분할 수 있고,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이렇게 관리해서 나온 수익을 여기에서는 원본 수익자와 수익 수익자로 나누게 됩니다. 이 빌딩을 원본 수익과 수익 수익자. 그러니까 지금 월세 300만 원 나오는 것 중에 250만 원은 A가 원본 수익자가 가져가고, 나머지 50만 원은 매달 수탁자가 교회에 기부하게 되는 신탁입니다. 이렇게 유지되다가 A 사망 시에는 사후 수익자를 조카 B로 설정하는 신탁까지 신탁 설정 시에 같이 넣어놓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A 사망 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조카 B가 이제 상속을 받게 됩니다. 이렇게 신탁을 꾸밀으로써 이제 A의 고민거리는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수익자 연속 신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수익자를 시계열적으로 A, B, C로 나누어서 할수 있는 신탁입니다.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. 지금까지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